김선영입니다. 예. 저는 2001년부터 2002년, 약 해수로 2년 좀못 되게 수단에 있었는데요. 아, 거기에서 정말로 많은 것들도 배우고 좋은 선후배님들도 만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깥에서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요. 어떻게 22주년이라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와, 정말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정말 단체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 해보네요. 저는 거기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작품 했었는데, 아, 아마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제가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에서 정말 주인공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동안 정말 사회에 나오기 전에 한 집단에서 어떻게 내가 사회생활을 할 것이며, 또그 사회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그 뮤지컬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예술가로서 이렇게 길을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거기 있으면서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2주년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아, 거기에 한동안 몸을 담았던 배우로서 바깥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 명성에 정말 흠집이 안 나도록 열심히 활동을, 자랑스러운 배우로 기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울예술단 화이팅이고요. 22주년 정말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예술단 창립 22주년 맞이하게 된거 축하드리고요. 그걸 계기로 프렌즈 스펙 데이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거 축하드립니다. 서울예술단과 단원들과의 만남의 장이 마련되게 됐는데, 저도 또한 기쁘고 축하드리고, 선배님들 그리고 감독님들, 사무국 식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못뵌지 너무 오래됐는데, 저는 대학로에서 열심히 공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서울예술단 힘찬 도약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파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서울예술단 22기 출신 정명은입니다. 벌써 서울예술단이 22주년을 맞이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한 1년 2개월 동안 몸담고 생활을 하면서 뮤지컬에 대한 그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선배님 아래서 정말 좋은 작품을 많이 경험했던, 정말 사회를 경험했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서울예술단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정말 축하드리고 멋진 공연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네, 서울예술단 22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 축하 메시지를 저한테도 이렇게 와주셔서 일단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2006년도 바람의 나라라는 작품으로 예술단 공연에 처음으로 참여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이 굉장히 따뜻하고 되게 좋았어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예술단 작품에 꼭한번더 참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07년 바람의 나라에서 호동왕자 역할을 맡았던 김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예술단 22주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저는 2007년 바람의 나라 때 서울예술단에서 작업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으로 다른 단체에 가서 작업을 한 거였는데, 너무나도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잘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선배님들과 그리고 동료분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제가 2007년 바람의 나라 작품을 굉장히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서울예술단에서 작업을 해보고 싶거든요. 다시 한번 저를 불러주십시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유나영입니다. 2006년도에 바람의 나라 때 연으로 서울예술단과 같이 인연을 맺었었는데요. 이번에 22주년이나 됐다고 해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바람의 나라 때 예술단 분들께서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또 그리고 능력 있고 또 실력 있는 분들과 같이 공연을 하게 돼서 그때 정말 잊혀지지 않고,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번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예술단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서울예술단과 작년에 공교일전으로 인연을 맺었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보여주시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함께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고영빈입니다. 저는 서울예술단하고 2006, 2007 바람의 나라로 인연이 돼서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요. 22주년이 됐다고 하니 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창작 작품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훌륭한 신인, 후배들 많이 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술단 19.2기. 제가 2월달에 들어갔어요. 19.2기 배우 민영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예술단이 22주년을 맞았다니까 저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서울예술단이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존재인데 서울예술단이 좀 더 발전되고 더욱더 멋있는 단체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22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뭐 50년, 100년 전통이 있는 그런 뮤지컬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바람의 나라 선도가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이죠. 촬영을 받는 만큼 이제 또 부담도 많이 생기고 질도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또 갈등도 많이 하고 또 갈등하는 만큼 또 서로 얻는 것도 많고 그래서 보는 게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 보는 그 시각과 보는 게 내에서 보는 시각과 두 배를 다 얻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저한테 참 행운이에요. 그랬던 모든 걸 다 배웠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튼튼하고요. 네. 그 다음에 믿음직하고 네. 창작을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아낌이 없는 단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봬요, 여러분.